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7년 전 한 바이러스의 표본을 구하게 됩니다. 이 표본은 2012년에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폐광산에서 얻은 박쥐 배설물을 청소한 6명의 남성이 심한 폐렴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얻은 표본이었는데요. 당시 환자들은 각종 고열과 두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생사를 오갔습니다. 결국 6명의 남성 중 3명이 사망을 했죠. 당시 병원에서는 이 병에 대한 확실한 병명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질병이었죠. 이 질병이 중국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되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보고를 기밀로 붙이고 과학자들을 보내 이 질병을 연구토록 명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박쥐들의 집단 서식처인 폐광산에서 채취한 표본들을 2013년에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 내게 되었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그 폐광산 안에 질병의 원인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자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폐광산에서 얻은 표본 내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RATG13 바이러스였죠.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 과학원 산하에 있는 바이러스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새로 발병하는 전염병이나 돌발 전염병의 예방 통제 능력 강화, 항바이러스 약물 및 백신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RATG13 바이러스를 연구하기로 하게 됩니다. RATG13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변이율과 환경 적응률이 좋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서 훗날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뽑히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 중 하나죠. 그런데 2015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이 RATG13 바이러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RATG13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변이시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지 연구하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던 중에 오늘날의 코로나19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 무기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하다가 태어나선 안 되는 바이러스가 태어나게 돼버렸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구원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을 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됐죠. 병원에 보고된 첫 환자는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감기로 치부하여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자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코로나19는 우한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원 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그대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되자 중앙정부는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것을 금세 파악해버렸는데요. 2019년 6월에는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것이었죠. 이 법안만 잘 통과만 한다면 홍콩을 완전히 중국 땅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우한에서 이런 인위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홍콩의 중국화에 완전히 제동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출 사실을 숨기게 되었고 감염자들을 속속 감금시설에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감금시설에 잡아놓다 보니 우한 지역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펼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저한 언론 통제를 가하고 우한시를 중심으로 인민해방군의 전차나 장갑차를 시켜 이를 강경 진압해버렸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한 폐기물 발전소 반대 시위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로나19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의 적기를 놓치게 되었고 높은 전염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으로 2억 19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만 455만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 중국 중앙정부의 미숙한 판단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독재를 막고자 했는데요. 중국은 2001년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GDP를 능가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하기도 했으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국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천천히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패권 도전은 강대국들의 전통적인 행동 양식과 닮아가기 시작하며 주변 친미 국가들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해서 미국을 위협해가기 시작했죠. 특히나 2013년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 사실상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시진핑은 내부에 도전자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이 눈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대외 및 대내 정책 행보를 보았을 때 미국의 패권을 뺏으려는 야욕이 돋보였죠. 미국도 이것을 가만히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를 진행하죠. 하지만 미국이 처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근부터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했죠.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탕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또 다른 맹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세운 것이 바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면 알아서 인민들이 민주운동을 일으킬 것이며 이 민주운동을 발판 삼아서 권위, 독재국가가 일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중국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했죠. 실제로 한국이 부유해진 다음에 민주운동이 일어났었던지라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을 붙여주면서 미국을 필두로 서방 세계가 중국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의도와 경제적 이득이 잘 맞물리면서 가능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몸집만 키워주었죠. 그렇다 보니 권위주의에다가 독재국가인데 국력은 강한 모습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명백한 전략 실수를 범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반란이나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가난했거나 정부의 폭정이 있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공했던 사례가 엄청나게 적었죠. 즉 미국은 그 나라의 문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부랴부랴 전력을 재수정해 중국에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무너뜨려서 내부에서 불만과 봉기가 일어나게끔 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되었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자주의 외교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쿼드를 만들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시선을 옮겨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친미 국가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변에 적국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강한 경제 제재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외교를 통해 대내적인 중국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철수라던가 인도와의 관계 협력, 동남아, 동북아,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전부 다 여기서 기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내부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중국을 민주화하려면 내부의 봉기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봉기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중국과 전쟁을 해버리기에는 둘 다 핵보유국이었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경험 때문에 전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미국은 강력한 경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의 사정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사상,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마오쩌둥이죠. 즉 현재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보건가는 절대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모조리 시진핑에게 빼앗긴 상황이고 또 그걸 가만히 지켜볼 시진핑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이를 대항하려면 시진핑의 힘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시행된 중국 연예계 검열이라던가 문화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중국 인민들이 불만을 하나둘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텐센트와 같은 IT 대기업들을 압박시켰고 사교육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양도세 도입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시켰죠. 물론 이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 정책이 효율적인지 제대로 검토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인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물론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수의 인민은 그렇게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진위 계수가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의 진위 계수는 0.6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불안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내일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이 겨우 17만 원의 불과하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때 항상 혁명이 발생했거든요. 중국 내에는 건설사 중 자산규모 1위의 헝다그룹이라는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은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전략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분쟁이 발생하고 무역전쟁이 발생하며 관세전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본 중국이 무역에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해서 각종 개혁안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규제, 사교육 규제, 대기업 압박이었죠. 즉 미국의 낚시에 그대로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헝다 그룹이 각종 규제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상황까지 마련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의 기업이 파산하는 것이고 또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을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중국이 계획 경제이고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2008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헝다그룹은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에 나서는데요.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고 만 것이죠.
헝다그룹이 350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자 중국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헝다그룹의 위기는 중국 정부의 부채 규제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헝다그룹을 본보기로 문어발식 부채 경영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자 이런 조치를 한 것이었죠. 근데 헝다그룹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예측대로 헝다그룹이 붕괴하자 중국 정부는 준비했던 대로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부문을 중국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면서 국영 및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헝다그룹을 해체하고자 했는데요. 헝다그룹이 무너지자 중국의 시멘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헝다그룹과 거래하던 대형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헝다그룹은 주로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민생은행 등과 주로 거래를 하곤 했는데 이 세 개의 은행은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즉 4대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부동산은 중국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계까지 흔들리게 되어버리니 중국 경제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특히나 헝다그룹의 협력사 8,440개가 줄도산을 하면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이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동산 업체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이런 헝다그룹의 붕괴는 중국 인민들에게도 악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부동산 기업이다 보니 120만 명이 넘는 입주 예정자가 당장 살 집이 없어지게 되었고 헝다 협력업체 직원 380만 명이 당장 길바닥에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헝다그룹과 중국 경제의 악영향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점점 증폭시켰던 것이었죠. 실업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 중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더 터지게 되었는데요. 매년 중국은 1,500만 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5배가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 중 4분의 1은 비어있죠. 이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쯤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헝다그룹이 터진 것은 겨우 350조원짜리 그룹이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8,900조입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연이어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120만 명, 380만 명이 아니라 6억 이상의 중국 인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주택가치가 폭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중국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굴기의 대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SOS를 치게 되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서방세계가 몰락한 것과 대비되게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치고 올랐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자 세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전세계 미치는 경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GDP부터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추월해 1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거나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등한시하기는 너무 시장이 큰 지역이기도 하죠. 또 수출주도 성장을 이룩하면서 원재료, 에너지, 중간재 등의 수입도 같이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컸죠. 물론 이것을 무기삼아 겁박하기도 했지만 중국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경제의 붕괴는 전세계 또 다른 대침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만 봐도 10%를 넘는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고 중국에 의존한 한국의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처하기도 했죠. 이런 피해가 거듭하는 와중에 서방세계는 예상이라도 한 듯 빠르게 중국을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긴 했어도 그 규모가 상당했던 대국이었던지라 완전히 몰아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원래 중국과 호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호주가 한 가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호주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호주의 국내 정치 기부의 형태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외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을 하게 된 게 바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였는데요. 2020년 4월에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5월에 호주산 소고기 일부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하면서 보리, 석탄, 포도주, 구리 등에 대한 수입 제재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중국만 타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호주의 투자는 중국 투자 비율은 매우 큽니다. 비중이 세계 5위 수준에 달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실상을 까보면 홍콩에 투자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중국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품이 대다수였던 것이었죠. 호주는 중국의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가는 호주산 석
석탄 및 철광석이 모두 끊기게 되면서 중국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장 호주산 석탄,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대체품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의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비축 석탄량이 고작 2주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70%인데 이것을 보복이랍시고 수입 중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력난이 대두되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시작된 중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일부 공장도 굴리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당장 2개월 뒤에 겨울이 시작되는데 석탄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13억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이 모두 추운 겨울에 의해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죠. 난방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은 총 5곳이었습니다.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후베이성, 한둥성 모두 공업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었죠. 중국의 제조업 기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전력난이 들이닥치자 제조업 공장들이 모두 멈추게 되었고 심지어 도로의 신호등까지 사용이 중단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력난은 공장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가정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중국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생각보다 이른 추위로 인해서 난방대란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해버렸는데 지속된 전력난과 경제위기로 인해서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중국의 지지 개선은 0.6에 달합니다. 0.6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평등 사이라는 것인데 경제 위기와 전력난이 그 방아쇠를 건드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가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전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중국 민심은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강도 높은 언론 검열과 민주주의 탄압을 하긴 했지만 이미 중국 인민들의 민심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틱톡 등과 같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퍼지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황금 방패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람에 보면 SNS가 시일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IT의 발전이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죠. VPN과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전에 코로나19 기간에 후베이성의 주민들을 너무나도 착취하고 탄압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우한 시민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린 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었죠. 우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오게 되고 또 SNS를 타고 그대로 우한 전역을 뒤덮어버리자 우한 시민들은 마침내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후베이성 주민들을 시작으로 시위가 시작되었죠. 중국의 패권 야욕, 코로나19, 헝다그룹, 경제위기, 전력난에 이르는 나비효과가 후베이성의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SNS의 사실들을 유언비어로 지정하고 중국의 사이버 정보 검열 정책이기도 한 황금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차단해냈습니다. 심지어 VPN을 금지하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후베이성에서의 시위가 전국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후베이성의 시위대를 강력하게 몰아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2019년 6월 28일 우한에서 발생하였던 우한 시위 강제 진압 사건과 비슷하게 인민해방군과 경찰대를 보내 강력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실탄까지 발사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12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매우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정도 보여주었으면 더는 시위대가 더 나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자는 12명에서 13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한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꼬마아이였죠. 이 소식에 그대로 우한 전역을 뒤덮기 시작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분노와 격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꼬마아이의 죽음은 후베이성 전체를 분노로 몰고 왔습니다. 후베이성 곳곳에서 시위대가 불같이 들고 일어나 왜 아이를 죽였냐며 항의를 하고 집회를 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쌓은 업보를 보상이라도 해달라며 우한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위가 확산하자 시진핑은 후베이성을 봉사하기로 했고 더 많은 인민해방군을 보내어 이 시위를 진압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 통신국을 차단하여 우한 지역으로 오가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게끔 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끔 한 것이었죠. 우한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천여 명이 연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봉쇄령 해제와 보상과 사과를 구호로 외치면서 여럿이 짝을 지어 행진했죠. 이때 우한 시민들의 행진은 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초기에는 학생들 중심의 시위였지만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의 직종 종사자들도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었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각했을 때 강경한 진압을 보여주면 모두 숨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진압은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를 더욱 늘게 했죠. 무장 경찰들과 군인들은 최루탄을 쏘고 진압 방패와 곤봉 그리고 착검한 채 시민들에게 행군했습니다. 인민을 지켜야 할 인민해방군이 인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더욱 대담하고 과격하게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인민해방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평화시위였지만 지금은 내전을 방불케하는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한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자 인민해방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실탄 사격을 했을 때와 달리 너무 많은 시위대가 나오자 당황을 한 것이었죠. 이제 위협 사격을 가해도 시위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저항했습니다. 이때쯤에 인민해방군의 첫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한 시내 곳곳에서 인민해방군과 시민 간의 대치와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 다가서자 일부 소심파 무장경찰들과 인민해방군들은 시민과 협상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직접 꽂아넣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착하자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한의 사태가 중국 다른 지방으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군부는 중국 후베이성의 강력한 정보망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조처를 했고 휴대전화, 인터넷, TV, 라디오조차 쓸 수 없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통신망이 차단된 것이었죠. 허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우한 내 시위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가스통을 활용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자동차와 트럭을 끌고 와 바리케이트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2차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통신망 차단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인민해방군들은 시민들을 향해 2차 발표를 이어나갔고 탱크를 이끌고 앞세워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3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이어져갔죠. 이성을 잃은 인민해방군들이 시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총구리를 겨눠 쏘면서 마치 천안문 항쟁을 보는 것 같이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의 끔찍한 학살이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은 석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아직 세계에는 우한 사태가 알려지지 않았었죠. 유언 비어로만 우한에 무슨 시위가 났다고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한 사태보다 석탄 비축분 해결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산 석탄을 구하지 못하자 자원 수출국 중 상위 5개 안에 들어가는 러시아와 협상을 맺어 석탄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죠. 러시아도 상당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중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이제 막 협상을 시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금방 통과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매달리고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석탄 비축분이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한 석탄을 끌어모으고 있었지만 중국의 행해진 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자원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 당장 중국에 많은 양의 석탄을 보낼 여지가 안 된다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러시아가 마지막 남은 동화출구 같은 존재였죠. 부근이 러시아와의 협상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에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2021년에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석탄이 많이 남아 이 석탄들을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생각한 것이었죠. 프랑스와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이것을 파악하고 프랑스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 나머지 석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가 중국이 이렇게 다가오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프랑스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 석탄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했죠. 중국도 흔쾌히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한에서의 시위는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발포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우한 시내 이곳저곳으로 도망갔으며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시민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총기 규제가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무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얻을 수 있었던 건 쇠파이프 정도의 쇠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거라도 무장을 하고 인민해방군의 총기를 뺏으면서 극렬하게 저항했죠. 이때쯤에 후베이성 내부에 있는 모든 외신 기자들도 억류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의 정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의 보호를 핑계로 호텔 등지로 억류시키기까지 했죠. 더는 아무도 후베이성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한은 불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소방력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불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죠. 건물과 차가 곳곳에 전소되었고 비명과 함성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연이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우한이 지옥도가 된 것처럼 보였죠.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었죠. 우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인민해방군이 총기까지 발포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소문들까지 중국 공안들에게 족족 적발되면서 우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죠. 인민해방군이 우한 지역 전체에 대한 통신망 차단을 감행하는 바람에 아무런 정보가 외부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국들은 인민해방군들이 계속해서 우한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베이성에서 무슨 일이 확실히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간략히 소요사태나 소동이 발생하였다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중국에 있는 외교 채널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영사관이나 우한의 체류적인 자국민들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궁하기 시작했고 전세계 정보국들이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자 중국은 크게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국제정세 안정 평가를 받던 중인데 이렇게 전세계에 압박을 가하니 압박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동계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들과 외교사절만을 우한에서 탈출시키려 하죠. 기자는 좀 더 조사를 펼치고 증거자료를 모두 인멸시킨 다음에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승인하게 되자 우한은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려는 전세계 전세계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수한 전세계들이 찍게 됐죠. 이때 중국군은 엄청난 보안 강화에 힘썼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모두 공항터미널에서 확인했고 혹여라도 중국에 부정적인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철저했죠. 우한에는 프랑스 영사관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계 한대를 파견토록 했죠. 근데 그때 영사관에 한 기자가 들락쳤습니다. 프랑스 기자였죠. 자신을 억류시키려고 했었던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호텔을 은밀하게 탈출하여 목숨을 걸고 카메라와 몸만 가지고 영사관으로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외교 공간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죠. 프랑스 기자는 이것을 알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옥도를 전세계 알리기 위해 영사관을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발 전세계에 태워달라며 애걸복걸했죠. 프랑스 영사도 이걸 가만히 보더니 중국 우한에 있었던 일들을 반드시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기자를 영사관 내부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와 각종 서류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죠. 이때 신의 한 수를 두는데요. 공항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 활주로로 직접 이동했습니다. 군인이 왜 터미널로 이동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지금 우한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움으로 빨리 프랑스로 가려고 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아닌 영사직이었기 때문에 군인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활주로로 바로 이동하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기자는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그것은 죽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미 모든 프랑스인은 전 세계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영사와 영사 가족들만 탑승하면 됐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안내하에 프랑스 영사는 전세계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영사를 가로막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면서 말이죠. 바로 기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영사와 영사 가족들 그리고 기자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때 영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말합니다. 가짜 단수여권을 들이밀면서 자국민 한 명이 더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 반박하려고 했지만 영사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가져온 서류들을 군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프랑스어로만 적혀있어서 군인들이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기에 군인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죠. 사실 그 서류는 여권 증명서 아니고 기자의 신문에 보호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중국과 프랑스가 석탄협정을 맺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협정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았던 중국 인민해방군 현장 지휘관은 사과하며 기자와 영사를 전세계에 탑승시킵니다. 영사의 도박적인 수가 먹혀들어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활주로를 타고 쭉 프랑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둘이었습니다. 창밖을 본 우한 도시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불로 가득한 도시였죠. 하지만 그 불을 도와줄 하나의 불이 메시지를 머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경 진압을 선택한 시진핑의 실망은 후베이성 지방정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시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선택한 것이었죠. 모든 민간 병원을 행정명령으로 문을 열게 했고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트럭, 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친 시민들을 후송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척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들이 봤을 때 중앙정부의 이런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목이 날아가도 우한 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본래 후베이성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양쯔강이 진항하고 이로 인한 농업 발달로 인해 많은 곡식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며 둥팅호와 양쯔강이 나오는 어업을 통해서 많은 수산물도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나 석탄과 텅스텐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많이 있어 광업도 발달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중국 본토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런 위치의 특징을 살려서 중앙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후베이성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실수로 인해 코로나19가 유출된 후 중앙정부와 후베이 이성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자 중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우한시 전체를 봉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우한시의 희생을 강요시킨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안들의 무분별한 탄압은 후베이성 주민들의 반발심을 키우게 했죠. 심지어 문을 시멘트로 발라 못 나오게 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하나둘 중앙정부의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 때쯤 우한시에서 이런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니 반발심은 그대로 분노를 작용하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가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성 지방정부 관리들도 시진핑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아예 시민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는 뜻이었죠. 후베이성 지방정부의 시진핑 불신이 확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시진핑에 대한 불신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강력하게 후베이성을 때려잡자 겉으로는 강력한 일당 독재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졌으나 정작 속을 까보게 되면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굳이 후베이성 주민들을 총으로 진압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중국 전역에서 석탄 비축분이 고갈되게 됩니다. 애초 예상했던 사용량보다 더 많은 석탄이 사용되면서 더 빨리 고갈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장과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빨리 다른 나라로부터 석탄을 수급해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다 보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 자원조차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후베이성의 강경 진압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내 소신파들이 하나둘 시진핑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탈의 움직임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선명해져 갔습니다. 한편 후베이성에서의 봉쇄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진 모든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들에게 해가 될 만한 정보를 제거했으며 기자들을 더욱더 옥죄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탈출했던 프랑스 기자를 제외하고 다른 기자들도 탈출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번번이 공안과 군인들에게 잡혀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후베이성에서는 계속해서 학살극이 벌어져갔죠. 그래도 기자들은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해 조금씩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봉쇄가 풀릴 때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심산으로 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정보 수집은 비단 기자들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관심도 모두 후베이성에 집중되고 있었죠. 계속해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집단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우수한 카더라 소식이 들리다 보니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특히나 서방세계가 집중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방세계의 주 모토는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마냥 지켜만 보진 않고 있죠. 또 패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후 발생할 중국과의 모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완전히 따돌려버릴 수 있다 보니 서방세계는 후베이성에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기관들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천안문 항쟁 때도 서방세계가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역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례도 충분히 경제제재를 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중국은 대외 팽창이 유축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정보 수집이 진행됩니다. 한편 서방세계의 이런 움직임을 프랑스는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과의 관계 협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갈등이 가장 컸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서방세계에서 조금씩 엇박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이 에너지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석탄 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이 될 수 있고 프랑스는 목돈이 생기게 되니 양 국가가 서로 좋아할 만한 협정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이 기존 석탄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제시하게 되니 프랑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잉여 석탄인데 그 석탄을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매한다? 조건 남는 장사였죠.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하려던 찰나에 급하게 프랑스 유럽 외무부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지금 하는 협정을 엎으라고 말입니다. 당황한 프랑스 외교관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빨리 엎기나 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석탄 교류 협정은 체결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때 TV 속에서 후베이성에서 탈출한 프랑스 기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살극에 대한 사실을 언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영상까지 찍어오는데 성공해서 정말 생생한 영상 자료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서 후속 보도를 내기 시작했고 후베이성 사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프랑스에서 나온 뉴스 보도를 보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아놓은 정보기관들의 정보 자료를 봤을 때 후베이성에서 천안문 사태와 버금간 학살 사건이 발생 중인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실상 프랑스 기자의 언론 보도가 사실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배가 되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는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격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모든 차원의 대중 접촉을 동결시키기까지 했고 중국 주재 모든 프랑스 외교관들은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G7과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각종 무기와 무역 수출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국내 중국 자산에 압류하는 엄청난 수를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더욱더 옥죄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중국으로 하는 모든 에너지 자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강수를 두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를 모아 중러 간 에너지 협정을 파기시켜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 시위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진행한 것들이었죠. 특히나 미국과 프랑스 간의 화해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부랴부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명하게 되었으나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급한 불을 끄던 중에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사태는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시위 세력들을 진압해버리는 바람에 좀 더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끊기자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전국에서 난방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난방과 가스까지 모두 끊기게 되어버리니 인민들의 불만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삼성이라던가 내몽골, 위구르 지역같이 추운 지역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죠. 거기다가 중국 군부 내의 불만도 심화했는데요. 현재 중국 군부는 사실상 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조직이 군대를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조직인 하나회는 애들 장난일 정도로 중국 군부는 상당히 여러 군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 군부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잘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학교별로 세습적인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기업들도 각자 따로 가진 실정이죠. 화웨이라던가 텐센트같이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바로 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돈줄입니다. 사실 강대국이기도 한 중국이 이런 불안한 군대 시스템을 가지게 된 원인은 중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공산국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농민 중심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대립구조는 지역보다는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지만 지주와 농민 간의 대립구조는 토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1800년대 후반쯤에 가면 상당히 복잡한 대립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강한 세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한 세력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 군부였죠. 심지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권력이나 무력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 온전히 그 권력을 세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물론 중국의 혼란기 시기처럼 군벌이 날뛰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군내 파벌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군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군벌들은 국가에 충성한다기보다는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분명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군대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해버리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분열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런 중국 군벌의 상황에서 시진핑이 소비시장을 늘린다면서 여러 중국 기업들을 옥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텐센트와 같은 중국 군벌의 돈줄을 건드는 바람에 중국 군벌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각종 경제 제재까지 들어오면서 중국 군벌들의 돈줄이 많이 축소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바로 중국 군벌인데 이렇게 이익을 줄여버리니 불만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죠. 또 중국 군벌 내에 소신파들도 불만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시진핑에 대한 지도력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국 군벌과 중앙정부 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탈출했었던 프랑스 기자는 후속 보도를 내게 됩니다. 후베이성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바로 대만인이라는 후속 보도를 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야기는 완전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후베이성에서의 학살도 용인할 수 없는데 외국인까지 사살해버렸으니 말이죠. 물론 중국으로서는 대만도 내국이긴 하지만 그것은 중국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있고 그 외국인이 대만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대만에서는 즉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됩니다.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도 중국 공산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일국 양제를 거부한다는 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영리를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또 3군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보란듯이 무력 시위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었죠. 타이완 해협에서 진행했던 터라 양안 간의 긴장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만은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원펑 미사일의 개량형이었죠. 이 미사일은 중국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죠.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대만의 분노가 느껴지게 원펑 미사일에 대한 발사 훈련도 동시에 진행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갔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나오자 중국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내부에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인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일당 독재체제 특성상 내부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팽창주의적 대응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돌리려고 한 것인데요. 대만이 저렇게 일공양제를 거부하고 중국의 위협적인 지대지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하니까 중국은 이것을 기회삼아 대만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대만을 강하게 압박해 내부 불만을 완전히 일소시킬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 세계협 일담을 나누어 경제 제재 해제를 하려고 했고 또 제3세계에 가서 자원수급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였죠. 중국은 가장 큰 규모로 타이완해협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만을 강하게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중국해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규모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휘젓고 다닌다고요.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항모전단이었습니다.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역만리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남중국해로 미영프 연합항모전단이 오자 타이완해협에서 훈련 중인 중국은 곧장 남중국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세계와 힘대인 싸움으로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미영프 연합항모전단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항공전력으로 막대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니미츠크 항공모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전력 미칠함대. 이 미칠함대 하나만으로 전세계 중소국가들을 압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의 군함 중 사상 최대 규모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대공 능력이 뛰어난 방공구축함대를 가진 영국 왕립해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인 프랑스 해군까지 가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합 항모전단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미영프의 도발은 모두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외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막아내고 의지 자체까지 꺾어버리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정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조금씩 조금씩 자극해 나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였고 가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남중국해에서 미영프 항모전단과 중국 해군이 만나게 됩니다. 중국 해군은 미영프 항모전단에 대등하게 맞붙는 모습을 선전하기 위해 각종 외신과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사열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미영프 항모전단을 대적했죠. 하지만 미영프 항모전단은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구축함 한 척을 각각 선별하여 중국 함대의 진열 사이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선두로 위풍당당하게 미국의 구축함이 중국 함대의 진용을 깨뜨리듯 중국 함대의 진열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영국과 프랑스의 구축함들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중국 함대의 그 웅장했던 모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원했던 장면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기자들은 놓칠세라 황급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세계 속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영프 연합 항모전단은 계속해서 중국 해군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국 함대에 천천히 다가가면서 중국 함대를 압박해갔습니다. 결국 위세 싸움에서 진 중국 함대는 미영프 연합 함대의 기세를 보고 진열을 가다듬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미영프 연합 항모함대가 언제든지 공격해올 것처럼 다가왔죠. 그리고 무전을 통해서도 지금 당장 후퇴하지 않으면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제일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남중국해에서 빠지게 되었죠. 도망치는 중국 해군의 모습을 보고 기자들은 이것도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전세계 뉴스로 보내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놀림감이 되는 순간이었죠. 중국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외 팽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타이안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돋보이려고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인데요. 문제는 미영프 연합함대의 도발 때문에 중국 해군이 그대로 걸려들었고 중국 해군이 패퇴하는 추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생생히 기자들에 의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사실상 서방세계의 노련한 대응이 곧 중국의 대외 팽창을 좌절시켜버린 것이었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사소한 사건들 하나가 어떤 큰 사건을 막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적절히 잘 이용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미국은 늦을세라 대만의 타이베이 경제 문화 대표처를 대만 대표처 혹은 대만 대표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미국 대만의 단교 이후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대만을 국가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수를 차단해버리는 것이기도 했죠. 애초에 중국이 타이안해협에서 훈련을 한 것도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였고 또 대만을 압박한 이유가 중국 관점에서는 대만은 국가가 아닌 지방행정조직에 불과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대만을 국가를 인정하게 되었으니 중국은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면서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미국은 차츰차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미영프 연합 항모부대에 깨진 군부는 좌절감과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의 감정은 엉뚱하게도 시진핑에게 향하게 되었죠. 모든 계획을 수립한 시진핑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원과 자존심마저 강탈해버린 시진핑을 원망하는 일부 장성들도 있었죠. 그 사이에는 소신파들도 있었는데요. 이 소신파들은 심지어 할 수 있다면 쿠데타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사실 중국 베이징에 배치된 군부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에서 쿠데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만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이런 중국 장성의 생각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거든요. 한편 불씨는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퍼지고 있었는데요. 석탄 문제로 인해서 전기가 안 돌아가다 보니 공업지역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방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 후베이성에서 엄청나게 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지방정부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지역 시민들도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죠. 중국의 상황을 보고 조금만 더 하면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방세계는 중국 내에 있는 각종 반체제 인사와 반국가 단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이웨이와 같은 중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서방세계에서 살상 내쫓겨지는데요. 이 또한 중국의 군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권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전체주의 통치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을 피하고자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론들을 보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 상황은 거의 안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중국이 처한 상황을 안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중국이 처한 경제위기라던가 석탄 등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화살들이 중국 정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권의 정부 차단이 오히려 악영향을 나타낸 것이었죠. 중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시진핑은 이를 타개하고자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불신이 있는 지방 관리들을 개각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중국 군부의 주요 장성들도 전부 다 바꿔버리는 수를 써버리죠. 어느 정도였냐면 불만이 있는 모든 관리를 바꿔버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의 이장까지 싹 다 중앙정부에서 보낸 관리들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부에서도 아예 소대장까지 싹 다 바꿔버린 매우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되죠. 이는 분명 실수였습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지방의 행정 관리를 바꿀 때는 그 위에 대표만 바꾸지 그 아래 조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보낸 사람들을 꽂아놓게 된다면 지방의 상황을 모르고 이상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난무하죠. 또 군부도 마찬가지로 간부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병사들도 그 불만을 공유하거나 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간부를 싹 다 바꿔버리고 병사들을 입만큼 시킨다 한들 그 불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일전에 중국의 군대가 군부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군부를 싹 다 바꿔버린 이 조치는 군벌과 척지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였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 붕괴로 인해서 길거리에는 수많은 실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질제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경제의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2008년 리먼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보자면 사실상 중국 내의 모든 산업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직자들은 그대로 시위하게 되면서 중국 정권에서 일자리를 달라며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 많은 시민이 가담하게 됩니다. 겨울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죠.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지금 당장 2021년의 겨울은 관측사상 가장 추운 겨울로 기록되는 해기로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난방의 수요가 오르는데 문제는 석탄이 없어서 난방 공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헤이룽장성과 같은 만주 지역이나 외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난방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얼어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였죠. 오랫동안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난방 공급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얼마나 석탄 수급 문제가 심각하냐면 북한에서까지 석탄을 수입할 정도로 석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추운 겨울로 인해서 각종 난방의 수요는 올라가는데 난방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시민들의 불만이 드디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남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에서 시위가 터져나왔는데요. 경제위기의 여파, 전력난, 난방 공급난 등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로 묶여서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위의 전체 규모가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세계사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시위인 것은 분명했죠. 이렇게 큰 규모의 시민들이 터져나오니까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합니다. 이미 후베이성에서의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이들도 강경하게 진압해버리면 시위도 끝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사실 이건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전례에 의존하게 되고 슬기로운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민해방군을 보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시진핑의 극단적인 수는 여기서 돋보이게 되었는데요. 중국 정권이 개각했던 지방 관리들이나 군부가 시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현상이겠죠. 이 관리들이 중심이 되면서 시위대는 점차 조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일부 군부 장성들까지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집니다. 인민해방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전체가 시위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인민해방군의 강경한 대응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으며 일부 도시는 시민들과 인민해방군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IOC에서는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당장 2022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치안이 저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죠. 물론 아직은 소문이지만 중국의 소요 사태가 더 커지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의 군사력과 경력을 이곳에 쏟아붓다 보니까 위구르나 티베트, 홍콩에서도 병력을 빼 시위 진압에 열중할 정도였는데요. 이는 그대로 기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위구르 지역에서는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라는 독립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테러단체에 속하긴 합니다만 강경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단체였죠. 이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은 이때까지 모아놓은 무기들과 인력들을 송동원해서 신장 재교육 캠프를 습격하게 되는데요. 신장 재교육 캠프는 위구르인과 카자흐인들의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중국의 불만을 가진 위구르인들이나 카자흐인들을 집어넣어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던 곳인데요. 사실상 제노사이드 및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한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동티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이곳을 습격하여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이 습격에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합류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보니 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상황을 보니 지금이 딱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위구르 내에 군부대가 모두 빠진 상태였으니까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수용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고작 경비원 300명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습격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신장 재교육 캠프를 점령하되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위구르 독립운동 역사의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됐고요. 신장 재교육 캠프를 점령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수감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모든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류하는데 동원된 것은 간단했습니다. 신장 재교육 캠프에 갇힌 수감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30만 명이나 달했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도 신장 재교육 캠프에 많은 인원이 갇혀 있을 것이라고는 어림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감 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신장 재교육 캠프의 베이스 캠프 삼아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비무장은 신장 재교육 캠프 직원들을 몇천 명을 역으로 수용소에 가두고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총을 나눠주면서 위구르의 독립을 위해 같이 싸우자며 요청하기도 했죠. 희망도 없던 신장 재교육 캠프에서 이들이 나타나니 수감자로서는 동티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한 줄기 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장 재교육 캠프 자체가 혹독한 고문과 감금, 강제 노동이 행해지던 곳이다 보니 여기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티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요청에 모두가 잘 따라주기 시작했죠. 동티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갑자기 10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탄약을 전부 다 총동원해도 이들을 전부 다 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못한 사람들은 다음을 기약하고 추가로 무기가 지급될 때까지 비전투적인 업무에 투입되기로 했죠. 반면 무장을 한 사람들은 정예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요원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위구르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위구르 내에 있는 군대가 중국 본토에서 발생 중인 시위로 빠진 상태여서 위구르를 장악하는 건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지구대나 경찰서 정도만 장악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인력이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있다 보니까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1949년에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이후 73년 만에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었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난관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위구르가 빠르게 장악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중국군이 황급히 위구르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인력 때문에 총기나 탄약은 둘째치고 식량이나 식수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구르를 요새하여 중국군에 대항해야 하는데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생산할 능력은 없으니 타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고 미국은 위구르만 잘 이용한다면 중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고랄 것이 G2였던 국가가 석탄자원 부족에 경제 위기에 시위 무력 진압에 심지어 독립하겠다고 지방 자체를 점령한 세력까지 나와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소유사태로 난장판이었으며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한 시민들이 하나둘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위구르가 독립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중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구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니다. 이는 서방세계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시 중국 위구르입니다. 아직 무장하지 못한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대원들이 많았지만 조금씩 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일본은 동국과 신형 무기로 무장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였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위구르 내전에 사실상 전 세계가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구르를 암암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주식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소유사태는 좋은 뉴스다. 중국은 분명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에 맞게 많은 나라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위구르를 지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정서도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경제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대팽창 전략을 바로 봉쇄할 수 있으니 안보적인 위협을 상쇄할 수도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미 높아진 중국의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신남방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중국에서의 이득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 중국이 혼란스러운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 덕분인지 중국은 아수라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위구르에서 산발적으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큰 대륙이다 보니 부대가 이동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중국군이 위구르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거병을 할 줄 몰라서 당황했던 중국이었지만 중국군은 위구르부터 때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100만 명 단위로 병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받고 서부 전구 대부분을 위구르로 급파하게 이릅니다. 이때 중국군은 정찰을 통해 위구르에서 정보를 하나 받는데 바로 러시아 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봉쇄 전략을 정말 유용하게 쓰곤 합니다. 당장 냉전 때만 보더라도 소련의 고립화를 가속하기 위해 중국과 핑퐁 전략을 함에 따라 소련을 봉쇄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밀약하면서 중국을 봉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러간 밀약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미러간 밀약협정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노드스트림2였죠.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수송하는 가스관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스관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복합적인 에너지 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스를 공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노드스트림2를 통한 가스 공급을 묵인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가스 공급을 통해 유럽의 에너지 자원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협약이었죠. 대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잘만하면 만주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밀약협정은 바로 체결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원했던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카자흐스탄은 칠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이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슬람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이슬람 국가라는 것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위구르와 접경이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이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위구르에게 은밀하게 무기들을 지원해주기에 이릅니다. 탱크까지는 지원을 못해주어도 각종 대전차 화기와 대공무기 그리고 실용무기들까지 무제한으로 지원해주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슬람 우영군들이 위구르에 보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슬람 동지들이 위험하다는 선전효과 덕분에 꽤 많은 이슬람 무용군들이 몰리게 됐죠.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이슬람을 탄압하는 중국이 거대한 공공의 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서부정구는 위구르로 급파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서부정구 전체가 빠지게 되어버리니까 서부정구가 빠진 도시에서 또 격렬하게 시위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부정구를 다시 시위 진압에 넣게 되어버리면 위구르가 또 말썽이니 중국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현재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는 중국군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 삶의 절벽 끝에 몰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상관이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격렬한 시위를 펼치며 사실상 중국
전체를 내전 상태로 만들겠죠. 특히나 외몽골, 만주, 후베이성에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소유 사태로 인해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중국군의 무기고나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장투쟁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버렸죠. 거기다가 이때 시진핑에게 지는 중국군 장성들이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시가전 양상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도 다시금 시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중국 본토가 혼란해지자 홍콩에 집중할 수 없다 보니 다시 민주화운동 세력이 들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갈기갈기 찢길 것을 우려한 시진핑은 시위가 발생 중인 도시의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홍콩이랑 후베이성 때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하지만 이런 명령은 경찰이나 일부 군인들이 이탈을 발생하게끔 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도덕성이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결국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죠. 근데 당장 그 사람들에게 총기를 겨누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니까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양심까지 포기하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군인이나 경찰들이 이탈해 시위대에 합류하는 상황이 많이 되었는데요. 실제 천안문 사태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똑같이 마련됩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반대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국수지지자들이 옛날의 홍위병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지속해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반정부 시위대와 이 홍위병들이 격렬히 싸움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곤봉과 방패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총기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갔죠. 일각에서는 이들이 시진핑의 사병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하듯이 경찰과 군인의 강경 진압이 국제사회에서 눈치를 보이자 이런 편법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 홍위병들이 시민들을 학살하기까지 하는데 경찰보다도 더한 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중국을 탈출하지 못한 한 러시아인이 홍위병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었죠. 그것도 가스프롬의 임원이 중국에 의해 죽고 만 것이었죠. 러시아인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자 러시아는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러 관계가 급격히 냉각하기 이르죠. 그리고 중국의 대외 팽창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러시아였고 또 밀약을 맺었던 러시아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더 압박하기로 합니다. 바로 만주 국경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었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만주 국경선에 대해 방어시설이나 방어군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은 방어가 되지 않는데 러시아는 방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러시아군은 연계방어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방어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러시아의 수송기나 공수부대가 많은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전략이 미비하다 보니 만주 국경선에서 저렇게 무력 시위를 하게 되면 크락한 경제 피해와 군사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적을 대응하기 위해 다시 방어시설을 짓고 시위 진압 중이던 군부대를 국경선으로 옮겨야 하니까요. 러시아가 대규모로 만주 국경선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군들은 본토에서 이탈하여 만주 국경선을 재배치가 되는데요. 이 공백으로 인해 다시 또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이곳저곳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군의 공백은 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구르에서 벌어진 준동으로 서부 정부 자체가 빠지게 되었고 만주에서는 러시아군의 무력 시위로 인해서 시위 진압 중이던 병력을 다시 만주로 옮겨 방어시설을 짓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7~8억에 달하는 인구가 시위하고 있었고요. 야단법석인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중국 서부 정부가 위구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정부는 각종 공군기와 기갑 장비를 앞세워서 동트리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무너뜨렸습니다. 동트리키스탄 이슬람 운동도 준비하긴 했습니다.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시가전 양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각 건물과 건물을 이어 방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도 했죠. 또 옥상에서는 각종 대전차후기를 준비시켜 탱크나 기갑 차량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위구르 수용소에서 탈출시킨 100만 명도 있다 보니 화력으로는 밀릴지 몰라도 수적으로는 확실히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규군과 민간인의 차이가 매우 극명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진행한다 한들 일개 테러단체가 하는 훈련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훈련이 잘된 정규군과 맞붙게 되면 분명 그 한계가 여실히 보이겠죠. 거기다가 중국 서부 정부는 기갑 차량뿐만 아니라 공군기까지 들이밀면서 투입되었기 때문에 동트리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와인은 어쩌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버텨가면서 중국군에 대항했지만 그리 오래 갈 것 같진 않았습니다. 몇몇 이들은 벌써 도망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위구르에 위치한 산맥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구르의 산맥들은 몇천 미터에 달하는 산맥들이 몰려있습니다. 위구르 지역에 상당히 게릴라를 하기 좋은 게 산맥이 아니면 사막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르무치시가 함락되어도 수만에 달하는 동트리키스탄 이슬람 운동 대원들이 산으로 숨어 계속해서 유격전을 펼쳤죠. 중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전투가 지금 당장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수는 몇천, 몇백이 아니라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이었고요. 위구르에서 계속해서 서부 정부를 붙잡아두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사태를 계속해서 보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앞으로의 아시아 상황을 수습할 부서까지 만들 정도였죠. 사실상 중국을 분열시킨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의 5개 전구 중 최소 2개의 전구를 붙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만주, 그리고 한쪽으로는 위구르였죠. 만주 지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주 접경 지역에 엄청난 무력 시위를 동원해서 북부 전구가 시위 진압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가뜩이나 내몽골 지역과 만주 지역에서는 시위가 일상이었고 어느 지역은 소요사태와 폭동이 일어나게 됐으니 북부 전구를 붙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곳이 바로 서부 전구였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서부 전구가 더는 본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신의 한 수를 두게 합니다. 바로 바그너 그룹을 위구르에 위장 투입하게 된 것이었죠. 러시아로서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 임원이 중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PMC로 용병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을 활용해서 위구르에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바그너 그룹은 수많은 전쟁이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돈바스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 수단 내전 등에 개입해서 러시아의 이권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이들의 실전 경험도라던가 숙명도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 병기들만 모여있다 보니 이들이 투입됐다는 것은 동트리키스탄 이슬람운동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트리키스탄 이슬람운동과 바그너 그룹은 지속해서 유격전을 펼치고 서부 전구를 계속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영프 연합항모전단은 동중국해와 타이완해협의 정계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중국 육군과 더불어 중국의 해공군까지 묶어둘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10개 포진하여 사실상 중국 전체를 포위하는 듯한 형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은 총 14개국입니다. 하지만 이 14개국과 온전히 좋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현재 북한밖에 없죠. 심지어 북한은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외교력을 총동원 주변국들의 이 내전에 대해 개입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영국,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태였죠.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저물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군 일부 장성들이 중국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진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소신파 장성들이 시작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그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군은 현재 군벌화가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공산당에 붙어서 입권을 쟁취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의 권위도 상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는데요.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위로 인해서 중국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인민들은 공산당을 더는 지지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서방세계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 장성들은 공산당에 붙어있는 것보다 혼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군 장성들은 부대 단위로 중국군을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중국에 있던 상황을 지켜보면서 티베트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산발적인 독립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대립을 완전히 티베트를 통해 끝낼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도 티베트에 대해 개입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 티베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야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한계를 뚫으려면 티베트를 점령해야 했었죠. 그리고 티베트는 동남아로 가는 수원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티베트만 점령하게 된다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완강한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훗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이점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이 중국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몽골도 내몽골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더는 자신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훗날 영토 편의까지 노려보면서 내몽골에 대해 지원까지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몽골 내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에게 편입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었죠. 사실상 주변국들이 전부 다 중국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깡패에 위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였죠. 러시아를 위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부에서 위구르를, 그리고 러시아는 만주를, 몽골은 내몽골을, 그리고 인도는 티베트를, 또 서방세계는 중국의 해안가 지역을 붙잡고 있는 형세였습니다. 한국도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했습니다. 일단 경제가 난리 난 건 둘째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사라졌으니 북한과의 외교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북한의 뒷배는 중국입니다. 근데 그 뒷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고려를 해야 했는데요.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하고 통일한 뒤 무조공산이 된 만주를 장악할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지로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깊은 논의가 오갔지만 딱히 이거라고 정답을 바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심란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내전에는 개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난 상태여서 중국 내전에 개입해 조금이라도 이권을 얻어먹어야 했거든요.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대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원 통일의 기회라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을 기회 삼아 빠르게 독립국으로 나아가자는 주장들도 연이어 나왔죠. 하지만 분명한 건 대만이 지금 당장 중국의 무주공산이 된 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이 통일하게 된다면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하이안섬까지 오는 것을 막으려면 많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작은 섬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섬을 장악하기를 의결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함부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군의 이탈과 각 지역에서의 소유사태, 반군의 준동은 중국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 중앙 권력의 약화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이는 더더욱 커지는 중국군 이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벌화된 중국군은 아예 지방 하나를 잡고 그 지방을 통솔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죠.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치안을 안정화한 것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중국 군벌도 생기기도 했었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중국 군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내전 상황 속으로 돌입한 것인데 베이징의 중부정 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전구가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군이란 조직이 얼마나 허울밖에 없는 허상이었는지 알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 권력이 지방으로부터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되니 중국 공산당도 지방에서 따로 봉기라는 실정이었고 중앙 권력들의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일부 중국 정부군들이 마저 진압을 하는 실정이었지만 이미 시진핑에게 마음이 떠난 중국 장성들은 정부군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홍할 거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공산당 개파들은 중국 군벌에 흡수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마치 20세기 초반의 군벌 시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대시대 G2국가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내전은 점차 장기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32개 군벌이 난립해 있었고 각종 무장단체나 반군, 독립세력까지 합치게 되면 60여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개입을 하다보니 어떤 한 국가는 A지역의 군벌을 지원하고 다른 한 국가는 B지역의 군벌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은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면서 정보군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진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사실상 군벌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수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을 몇 개만 뽑아보자면 11개의 세력이었습니다. 모두 중국군에서 이탈한 군벌들이었죠. 이 군벌들은 마치 20세기 초의 중국 혼란기 때처럼 각자의 특징과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벌들은 사실상 중국군에서 그대로 이탈한 세력이었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진압한답시고 중국 정부군을 보냈다가 중국 정부군이 오히려 대책에 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중국 정부군이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과 그 근방밖에 없었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군벌들이나 시민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발전소는 전기 생산을 멈추고 수북히 먼지만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진작 취소되고 다음 올림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기장들은 앙상하게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민들은 군벌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었고 이에 못 참은 몇몇 시민들은 중국 군벌에 들어가거나 도적대가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치 시리아를 연상케 하는 모습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었죠. 심지어 핵무기가 중국 군벌 손에 들어갈까봐 중국 정부는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는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란저우 지역은 서부 군벌이 독차지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전구가 서부 전구였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중국 정부를 배반하고 란저우시와 같은 중국의 서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구르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과 지속해서 전투를 하며 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왔죠. 하지만 서부 군벌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구권 세력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그너 그룹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으니 서부 군벌이 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부 군벌이 착각한 것이 정부한테서 독립하면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자원을 쏙쏙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한 착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부 군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자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부 군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중국이 분열될 수 있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우한입니다. 이곳은 군벌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군대를 몰아내서 자신들이 직접 시민군을 만들고 정부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치는데요. 중국의 중앙이라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군사력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기를 구하는 바람에 총기도 제대로 일원화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갑 장비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것을 무기삼아 우한 지역, 정확히는 후베이성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죠.
이곳 다툼 군벌은 중국 중부정부에서 떨어져 나간 81 집단군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세력인데요. 다른 군벌에 비해서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특수전 여단이나 기갑부대를 온전히 가지고 와서 세력을 구성해서 다른 군벌들보다 군사력이 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이징 근처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베이징을 천천히 압박해 나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었죠. 다만 내몽골보다는 중국 베이징에 더 관심이 있었던지라 내몽골에서의 독립이 더 수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스샤장 군벌이 있었습니다. 다툼 군벌과 마찬가지로 중부 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형성된 군벌인데요. 82 집단군이 중심이 되어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력한 군사력이 돋보이는데 이 스샤장 군벌과 다툼 군벌 간의 이권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전투까지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투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징병에 나갔죠. 왜 이들이 이토록 싸우고 있었냐면 이 다툼에서 이기는 군벌이 중국 정치의 중심지인 베이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만주입니다. 선양시죠. 요동 지역을 차지한 선양 군벌은 거의 도적대와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이곳 만주에서의 날씨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영하 20-30도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북부정부의 부대들이 합류하기보다는 탈영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도 부족하고 전기도 없어서 경제력도 부족한 지역이었죠. 그렇다보니 이들은 정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적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와 살인, 도적을 일삼고 있었죠. 게다가 리차오밍이라는 인물은 매우 비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들도 죽일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선양 군벌을 장악하게 되니까 선양 군벌이 도적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들이 모두 자원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이들에게 유리한 것이 있었다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대규모 원유 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원유 밀무역으로 인한 수익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지역의 혼란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이들은 따뜻한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지린 군벌은 선양 군벌보다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각종 가스나 석유, 심지어 전기까지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운 겨울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장의 팽창보다는 내정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사실상의 러시아의 속국으로 변한 상태여서 러시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러시아가 보기에 중국 분열 시대가 장기화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린 군벌을 계속해서 키워 만주 전체를 독차지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장의 팽창보다는 내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정을 착실히 키우고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죠. 군사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다만 도적대가 되어버린 선양 군벌과 산발적으로 놀이 일어나곤 있었지만 이 선양 군벌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부지역의 강둥 군벌입니다. 이곳은 다른 군벌들과는 다르게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요.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과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안정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군벌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국가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호전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평화적이었냐면 홍콩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모두 용인하고 홍콩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엄청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준 것이었죠. 그럴만한 게 홍콩이 없으면 광둥 지역에서의 주요 수입원인 무역 수입을 완전히 잃어서 홍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곳 윈난 군벌은 강둥 군벌과 달리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개입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와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베트남과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단순한 외교전이 아닌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가장 많은 소수민족인 이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탄압하고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족이나 한이족, 장족, 야오족, 후이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탄압해 반란의 불씨와 독립의 불씨를 짓밟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윈난 군벌의 결속력은 더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윈난 군벌 내에서도 또 분열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거든요. 저장 군벌은 해안가에 위치한 곳답게 막강한 해군력이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까지도 저장 군벌에 합세한 상황이어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대만과 가깝다는 특징 때문에 대만과 지속해서 분쟁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계속해서 주변 도서 지역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또 무엇보다도 밖으로 팽창을 할 수 없었던 게 서방 세력이 연합함대가 저장성 주변 해안을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어서 해군력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호전적인 모습보다는 방어적인 모습의 특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군벌 중 가장 강력한 군벌입니다. 장수군벌인데요. 이곳은 난징과 상하이, 칭다오 등 중국의 대도시를 장악한 군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군사력 보이는 군대였는데요. 99식 전차나 96식 전차와 같은 강력한 기갑부대부터 155mm 자주포라던가 122mm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화기도 보유한 군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도시를 장악한 만큼 경제력도 엄청났는데요. 이 지역을 모두 합하면 억단위의 인구가 나옵니다. 당장 상하이 인구만 따져도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거든요.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경제력도 강력한 지역이었는데요. 강남의 요충지를 하나씩 장악해나가고 산둥지역까지 장악해나가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취해줍니다. 보다가 이 지역을 독차지한 류혜준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권력에 대한 야욕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류혜준은 본래 동부정부의 사령관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바로 배신을 한 뒤 빠르게 난징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대도시를 장악해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가장 강력한 군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 류혜준의 진출 방향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을 장악해 자신의 통일 중국을 수립하겠다는 야욕을 보였죠. 중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세계 경제와 외교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유엔 상임이사국 하나가 공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을 다시 뽑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신중 행보를 걷던 국가들에는 혼란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던 나라에는 행운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세계 2위의 GDP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촉발된 물류 대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죠. 당장 사소한 제품 하나부터 주요 전략물자까지 싹 다 막히게 되어버리니 전 세계는 혼돈 도가니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군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주변국으로 세력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홍건적이 난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국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시작했죠. 중국과 접경하고 있던 나라들은 국경선에 추가로 군대를 배치하여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본격적으로 이권 개입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죠. 티베트는 인도의 도움을 받고 서부 정부가 없는 사이에 빠르게 독립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티베트는 이미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귀국하면서 독립 정부는 보다 수월하게 수립되었는데요. 이들은 1150년에 그 악몽을 다시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뽑아 병력을 이곳저곳에 배치하고 방어선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인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들이었죠. 입헌 군주제 형태로 나라가 구성되었고 민주적인 헌법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티베트 사무소를 통하여 각 나라와 수교를 진행하기도 했죠. 위구르도 비슷하게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서부 군벌과 지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점차 안정화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독립하여 정부 수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죠. 티베트와 다른 게 있다면 티베트는 친인도 계열이지만 위구르는 이슬람교를 믿고 친러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시민들이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콩 행정부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중국이 혼란스럽고 또 광둥 군벌이 모든 병력을 빼준 덕분에 시민들은 새로운 홍콩 정부를 세운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옛날 영국 식민지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했고 친중파 정당들을 모두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식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떨 때는 폭력적인 방식이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저항권 행사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튼 홍콩에서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거대했고 강력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세계 국제정세는 다소 많이 바뀌었는데요. 서방세계는 중국이 분열된 것을 확인하고 연합함대를 계속 중국 근해에 두며 이 군벌들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피해를 주지 않게끔 무력 시위를 지속해서 하게 했고 이제 시선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내몽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내몽골을 흡수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윈난 군벌과 싸움을 벌이며 윈난 군벌의 영토를 조금씩 흡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니 남중국해 일대에서 아세안 국가들끼리 자신들의 영토와 영해를 넓히기 위해 다시 싸움을 시작했죠. 대만은 독립국을 선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본토에서의 상륙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차잉잉원 총통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인도는 티베트를 지원해줌에 따라서 티베트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력을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시미르와 같은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던 모든 지역을 뺏어온 데 성공했죠.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에 분열되어 전 세계가 중국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일본 내에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평화헌법 개정까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은 중국의 경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니까 한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0-30%씩 폭락하기도 했을 정도로 경제가 폭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고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북한의 존재였죠. 중국이 없어져서 사실상 북한이 붕괴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중국의 군벌들이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서 우리가 영영 북한 지역을 수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지린 군벌이 북한을 장악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나 헌법 내 무력 침공 금지 조항과 같은 내용들도 있어서 더 많이 고심을 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이 코앞인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권 개입을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군은 병력을 다시 모아 중국 수도권 지역부터 차츰차츰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가 분열되긴 했지만 아직 요소요소에 친정부 지역이 있다 보니 그 지역을 기점 삼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장악해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툰 건벌과 시자장 군벌이 이권 다툼을 하는 사이에 어부지리로 중국 수도권 전체를 장악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진핑의 생각은 정말 생각에서만 끝이 나게 됩니다. 베이징을 지키고 있던 부대였던 경위사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베이징을 완전히 점령해버렸거든요. 베이징 정변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가까스로 베이징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성난 시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참한 독재자의 말로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고 천심이 곧 민심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한 나라는 항상 끝이 안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 당장의 상황도 그런 모습이었죠. 어쩌면 자연의 진리와 같은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모두 시민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시민들이 항해사가 된 채 자유의 항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